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스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8개월 만에 탈환한 헬손 지역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탈환은 끝의 시작이라며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 전체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이 임박했다는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자 서방세계는 신중론에 견제했습니다. 나토는 수용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는 우크라이나가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우세한 시점이 되면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취한 듯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표에는 벨라루스,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시리아 등입니다.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저지른 러시아가 이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과 EU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이 결의안에 한국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외교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결의안 통과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 국제법상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루안스크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벡, 크레미나 전선에서 반격 작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벡에서 남서쪽으로 23km 정도 떨어진 마키부카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벡 전선의 상황이 악화되어 마키부카 지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알룡유 고속도로를 따라 스바토벡 북서쪽에서 맹렬하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을을 중심으로 방어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크레민나에서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체르모노 포피프카 지역에 대한 공격도 수행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이말스를 통해 러시아 군수 시설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리시찬스크 지역에서도 전투가 벌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찬스크 북서쪽에서 13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일대에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와 인근 도시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마유르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11월 14일에 우크라이나 요새에 러시아가 K-51 에어로졸 슈탄과 같은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51 에어로졸 슈탄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따라 금지된 무기입니다. 도네츠크 남서쪽에서는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함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시에서 남서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파블리프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반론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지역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드니프로강을 따라 방어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킴브른 반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러시아군에게 교란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